안에 열고 한번 구성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우 시끄러. 문을 열지 않고 구성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측기 정필승입니다. 지난 주화에서 그 저희 완디사의 마지막 설명드린 제품인 설치형 단일 혹은 복합가스 측정기 픽스 800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촬영분에서는 이 픽스 800 제품의 특장점과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두 번째에서는 기능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언급해드리기 위해서 4에서 20mAh 출력 테스트, 그 다음에 릴레이 출력 테스트, RS485 신호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해드릴 것이 더 많이 남아서 영상이 이렇게 3부작으로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픽스 800의 제품에 대한 설치와 응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 픽스 800 제품이 출고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설치되는 방식이 이 브라켓을 이용해서 벽면에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485 통신을 이용해서 현황판으로 밀폐 공간에 진입하기 전에 안전을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 가장 많이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라는 게 저희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 폐수처리장이나 음식물 처리장, 가축분뇨 처리장 같은 데에서는 그 계속해서 물이 순환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분이 발생하거나 습도가 높아져서 센서가 재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압의 배관에서 가스를 빨아들여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일반적인 타 브랜드들이 견디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픽스 800은 설치가 되고 측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옵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품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간단간단한 액세서리 외에 열악한 환경에서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의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습도가 높은 경우, 다른 자, 얼굴이 안 나오지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기기만 나오는 게 더 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요 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가스 측정에 문제가 되는 온도, 습도, 수분 등을 제어하는 전처리 장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부르는 환경에 따라서는 가스 샘플링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 장비입니다. 방금 잠깐 예로 들었던 그 수분이 많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예시인데요, 안에 구성품을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서스 뭉치는 분진과 물방울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필터입니다. 여기 있는 펌프가 가스를 빨아들이면서 수분 분진 먼저 제거하고 고속으로 안에 있는 가스를 훼손시켜서 혹시나 남아있는 물방울들을 털어내는 세퍼레터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수분 습도가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 펌프가 빨아들여서 가스를 측정하고 다시 배출을 할 수 있는 구조, 즉 이 구성은 수분과 습도가 높은 환경, 대략 7에서 80% 정도 되는 상대 습도의 환경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습도가 높은 폐수 처리장이나 뭐 음식물 처리 시설,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등에서는 이렇게 제품을 구성을 해서 나가야지 그 가스 측정기 센서의 수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한번 보여드릴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전처리 장비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부품이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전 모델, 그 하위 모델의 기능인 수분 습도는 모두 제어하면서 추가적으로 온도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구성의 전처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링 라인은 모두 서스로 되어 있고, 올라오는 길에 더스트 필터가 달려있는 유리 트랩이 있어요. 그 가스가 빨려오면서 관에서 식어가지고 노점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응결된 거를 1차적으로 이 유리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분을 가두는 거랑 습도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 필터에서 한번 수분을 걸러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로 여기 있는 펠티에의 원리를 이용한 쿨러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펠티에 쿨러는 설정된 온도값으로 온도를 강제로 낮춰서
공기 가스 안에 남아있는 잔여 습도를 물로 응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응결된 액체는 요 밑에 있는 자동 배수 펌프를 통해서 밑으로 배출이 되게 돼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 요 필티에 밖에 없지만 그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패티에 쿨러 용량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모델에서는 한 190도까지의 온도를 상온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정상적인 측정이 되게끔 합니다. 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스 빨아들이고 테플론 필터가 먼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리 안에 물이 고이게 돼서 밑에 솔레노이드 밸브 있죠? 설정된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배수를 할 수 있도록 타이머 릴레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가 쭉쭉쭉 들어와서 펠티에 쿨러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식혀가지고 완전히 건조된 가스가 유량 펌프를 지나서 유량 조절계를 지나서 측정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 소개시켜드린 두 가지 전처리 장비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형 구조물에서는 수분 습도를 제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급형 모델에서는 수분 습도 그 다음에 온도까지 제어해서 완전히 건조한 공기를 측정기가 측정해서 정확하고 그 다음에 오랜 수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타사 브랜드의 제품들이 견디지 못해서 접근하지 못했던 시장에도 저희 완디 제품과 전처리 장비를 함께 하시면은 다양한 환경에 시장을 개척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샘플링 장비를 보여드렸고요. 단순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온도나 습도 처리뿐만 아니라 유저의 상황에 걸맞게 많은 부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한 가지를 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제품은 그 지난화에서 보여드렸던 전광판을 아예 함체식으로 이식을 해가지고 구성한 사례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터널 공사 현장이나 혹은 일시적으로 측정을 하고 다음 현장으로 옮겨야 되는 환경에서 손잡이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동형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물론 측정기 안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그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현장에 대한 상황을 체크를 하고 체크가 완료되고 현장이 하나 마무리되면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기 쉽게끔 만들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측정기라는 것은 뭐 설치형 제품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은 현장에다 설치를 하고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기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뭐 전기선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가설을 해놓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사고로 인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측정기가 갑자기 꺼져버리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 혹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만들어진 제품이 있어요. 자, 내부에 배터리를 설치를 해가지고 UPS 방식 비상 전원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호스가 달려있는 모델은 안에 펌프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외부에 있는 혹은 지하에 있는 멀리 있는 공간에 가스를 빨아들여서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이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반 외부에 거치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자 전원이 이렇게 켜지고 뭐 충전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펌프가 들어있는 모델은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 한 30시간 정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고 펌프가 없는 모델은 60시간 정도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원 공급의 불안정성은 요즘 세상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측정의 안전을 도모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으로 제공되는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현장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갑작스런 사고나 정전에는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 다리빨이 있어가지고 세워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양쪽을 열어가지고 지나가는 스틸 배관 같은데 연결해서 공중에 떠있게끔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설치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게가 좀 있어서
서스 파이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옆에 찬넬 작업을 좀 단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게가 10kg 조금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요 밑에 있는 함체를 방폭형 주물 구조가 아니라 뭐 하이박스 등으로 하면 훨씬 더 가벼워질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설치형 복합가스 측정기 픽스800을 현장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기 위한 예시로서 또 수분 습도를 제거하는 기본형 전처리 장비, 수분 습도 온도를 제어하는 고급형 전처리 장비, 그 다음에 이동형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광판 일체형 제품, 그 다음에 지금 장비가 너무 커다래가지고 뒤에 세우진 못했지만 삼각대 방식을 이용해서 현장 이동형 제품에 대한 설명 잠깐 드렸고, 그 다음 갑작스런 정전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UPS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픽스800,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정해져 있다는 걸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완디사의 픽스800 제품은 어떠한 환경에도 가급적이면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혹은 연구를 위해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춤형 옵션이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뭐 다 기억하시지 않고 전화해가지고 나는 이런 이런 환경에서 조금 열악한데 픽스800으로 측정이 가능하겠냐라고 상담 전화 주시면은 저희 뭐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뭐 실사를 하건 아니면 전화로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보내드리던 해서 어떻게든 적용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는 여러 개 해드렸는데 재미없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한 몇 개월간 완디사의 제품을 취급했고 드디어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브랜드 런칭한 제품을 들고 와서 리뷰 및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